대생 때 항상 그게 답이었어요. 그쵸? 딱 보면은 가끔 보여요. 아 어, 맞아요. 네. 어, 이게 뭐.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디렉터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인기극 광고를 봤는데 비염이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아 이거 해리도 고민이 되겠네. 네, 해리는 고민이 많이 되죠. 네, 말고 아니 비염이 되게 심하잖아. 비염이 있으니까. 제가 가끔 정말 인기극이 맞았나요? 아니면 뭐 제가 마치 봤어? 봤어 혹시? 아니 아까 막 이렇게 하더라고 촬영을. 에이 그러진 않는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비염이 입냄새랑 관련이 있다? 이게 해리랑 꼭 연결해서 생각할 건 아닌데 네. 비염은 입냄새랑 연관이 아주 밀접하게 있죠. 아 그래요? 네. 밀접하게 있어요? 아주 밀접하게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게 일단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코가 막히면 자꾸 입으로 숨을 쉬게 되니까 입이 건조해지잖아요. 입이 건조해지니까 당연히 여기서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죠. 점막이 마르면 박테리아나 네, 세균이나 뭐 충치 같은 것들이 계속 증식을 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냄새가 당연히 쉽게 날 수 있죠. 네, 심이 없어지니까. 마르게 실제로 되죠.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안 좋고 피곤할 때 입이 마르면서 냄새가 좀 날 수 있잖아요. 내가 피곤할 때 그렇죠. 그런 냄새들이 비염 환자들이 좀 날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비염의 주된 증상들이 보통은 뭐 앞으로 흐르는 코, 뭐 재채기, 코에 가려움증 등만 생각을 이거는 하시지만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비인후과 의사가 생각했을 때 제일 치료가 어렵고 까다로운 증상은 후비루라고 해서 코가 이렇게 목 뒤로 넘어가는 그 증상. 포스트 나잘 드립이라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PND라고 하는데 그게 만성 기침에도 원인이 되는데 네, 그게 두 달 이상 지속이 되고 있는데 다른 네. 원인이 없으면 이걸로 인한 이제 신드롬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의대생 때 항상 그게 답이었어요. 그쵸? 딱 보면은 가끔 보여요. 아 어, 맞아요. 네. 어, 이게 뭐? 아빠 지금 우리가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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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카라. 네. 아 내려가야죠. 올해 내려가려고요. 아, 제가 한번 네, 인사 따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진승이 진승이. 아버님 진승. 안녕하세요. 저도 예 목포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아버님. 예. 예 네.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내려가겠습니다. 예. 네. 네, 알았어 아빠 들어가요. 학생 때 얼마나 얻어먹었으면 엄청 자꾸 내려오시라고 해. 와, 네가 진짜 뭐라도 대답해드려야 돼. 겁나 얻어먹었어. 진짜 겁나 얻어먹었어. 왜냐면 그때 가서 하루만 있다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3일씩 있고 막 호텔밥을 막 세네 번씩 먹었으니까 진짜 미친놈들이었다 진짜. 지금 이제 넌 내려가서 뭘 해야겠어. 근데 우리 뭐 안 끊어진 거 뭐였지? 다 들었어.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가끔 만성 기침 있거나 비염 있는 환자들 이제 진료실 오면은 털압자로 딱 혀를 아래로 내리고 보잖아요. 딱 불 켜가지고 그러면은 그 노란 코 같은 게 네, 보여요. 보이는 경우도 보이는 있어요.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그 뒤로 넘어오는 코는 끈적끈적하고 점도가 있는 코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제 치료가 어려운 거는 원래도 넘어가요. 우리가 그냥 정상인들도 계속 넘어갑니다. 상당한 양의 후비루가 넘어가는데 이제 비염 환자분들은 고기가 예민해져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걸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게 실제로 노랗게 염증이 있거나 할 때는 그것 때문에 약간 농성비루 고름이 섞인 콧물인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되게 역한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기를 직접 닦아줘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가글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가글로는 하면은 뭐 여기 위로까지는 안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목젖 씻는 데가 털컥하고 막히거든요. 떨컥하고 막아가지고 위아래는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하려면 이제 코세척을 해야죠. 코로부터 내려가게 해서 닦아줘야 돼요. 그건 이제 코세척밖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럼 후비루는 코세척이 되는 게? 해리 표정이 아, 네. 엄청 공감하고 지금 막 아니 굉장히, 아까도 막 굉장히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코세척 한번 해줄까요? 아 진짜? 한번 치울까? 한번 치울까? 한번 해줄까요? 치울까? 코세척 한번 해줄까요? 아 진짜? 그러면 네. 이게 넘어가는 느낌이 있으면서 이렇게 해리처럼 기침을 하는 분들은 입냄새가 날 수 있죠. 그렇고 후비루가 의심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코세척. 코세척 하면은 증상 호전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뭐 당연히 약물 치료도 같이 하는 게 좋겠지만 일단 코세척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호전이 빠르게 볼 수 있어요. 호전을. 다음번에 코세척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찍어주세요. 워낙 네. 옛날 영상이고. 네 맞아요. 네. 제 생각에는 해리가 한번 나와서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뭐 제가 그거 냄새도 한번 맡아볼게요. 네. 이게 원래 입냄새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맡아보는 거거든요. 네. 내가 해리한테 계속 말을 못하고 있었어. 검사 한번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쉽지 않은 말이다. 제안할, 어떻게 내가 말을 꺼내. 제안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뭐 놀리는 게 아니라 진료. 갑자기 이거 영상을 찍는다면은 내가 이제 좀 더 진지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너는 5점 만점에 5점이다. 뭐 어쨌든 4점이다. 이렇게. 인기글이었다고 디렉터님이 해석했는데 네. 어쨌든 뭐 진짜로 인기글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만약에 뭐 정말 인기글이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는 네. 정말 모르는데. 아, 갑자기 누구요? 편집자님한테 돌리네. 아, 편집자님이 좀 힘들었나 보다. 아, 전화 통화라도 느껴지나? 아, 이게 그래서 인기 글이 만들었어. 전화 통화라도 느껴지는 거야? 아, 나 디렉터님, 아, 말을 못하겠고, 막. 편집자님. 어쨌든,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후배로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